바이블이라는 책. 요즘에는 책 이름이 바뀌었던데, 이건 씨가. 옛날엔 장기 투자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래에셋에서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절판이 됐고, 이건 씨가, 예. 이건 씨가 다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 바이블 책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장기 투자 책이 다시 번역해서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읽으면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은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시장은 한바탕 이렇게 요동쳐야 또 수익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들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실 기업을 들였을 때 제가 노를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죠? 불량한 배를 안 타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노를 잘 짓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부실한 배를 안 타야 되는 겁니다. 부실한 배를 타게 되면 그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조차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돈이 그냥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죠? 저도 역시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자, 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수 있는가? 그것만 오로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8년 동안을 해보니까, 아, 이게 뭔 일이, 이거, 뭐가 이게 돈이 되는구나.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그냥 기업을 믿고 가면 시장이 폭락하건 말든 관계없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도 전부 다 저는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시장을 이기는 길이다. 시장을 이길까요? 못 이겨.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장을 투자했을 때 얼마를 썼을까요? 지금 폭락하기 전까지 연 수익률이 38%를 줬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시뮬레이션 해본 적 없죠. 35년 우리나라 주식장의 85년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 그죠? 인덱스 펀드를 샀다면 지수를 따라갔으니까 지수가 수익률이 연 수익률이 38%입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합니다. 50몇 프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시장을 이기는 길은 이때가 이제 결호의 찬스가 또 오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치고 갈때 여러분이 서서히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이번이 최고의 돈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죠? 시장이 최악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는 주식은 먼저 가요. 경기는 최악이지만 주식은 먼저 가요. 왜? 선행 6개월 내지 9개월에 선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바닥을 치고 나면 선행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제 금융정책 지난번에 영리한 투자를 쓴그짐 크리머가 미국에다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금융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재정정책을 써달라.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금융정책을 쓰는 게 기준금리 5% 하락시켰죠. 또 하나가 이제 뭘 하냐면 금융정책을 하는 것이 조건부 환매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채권을 사들인다는 건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사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금리 낮춰서, 기준금리 낮춰서 또, 그죠? 또 자금을 빠져나가게 만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재정정책을 또 한번 써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정책은 4월 9일 날 예정이 돼 있죠. 4월 9일 날 얼마를 떨어뜨릴 것만 남았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 기준금리를 또 낮추겠죠. 그럼 가장 타격을 보는 건 뭐예요? 은행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기업은행을 산다든지, 그죠? 예대 마진 차가 줄어드니까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자꾸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여기다 대고 자꾸 사요. 흘러내리는 걸 봐봐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자꾸 이걸 본전 찾으려고 자꾸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신한지주 샀나요? 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폭포수가 되어버렸잖아요. 다른 것도 물론 떨어졌지만 폭포수가 더 되는 거예요. 왜? 펀더멘털이 없으니까. 그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투자하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거죠. 폭포수가 내려가지. 그죠? 완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자. 투자 철학은 현실적이고 단순하고 명료한 게 좋죠. 복잡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투자가 복잡해지면은 그다음에 무슨 뭐 보조지표 뭐 엄청나게 배우고 뭐 하고 이런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하면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게 뭐죠? 9살짜리도 투자를 설명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한테 투자는 이런 거야. 이걸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정한 원칙대로 매매에 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공 투자 전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어제도 우리 이제 유리원들하고,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 결국,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앤서니 볼턴도 그런 얘기야. 자기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트도 많이 봅니다. 앤서니 볼턴은. 근데 투자의 전설이 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실패의 원인은 결국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당신이 그럼 규칙이잖아요. 자신의 원칙.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몇 가지 규칙을 세웠다면 당신은 그 전략에 집중하고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자, 나는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최소한 이거, 이거, 이거. ROE는 몇 프로 이상,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얼마 이상, 그 다음에 뭐죠? 수익 가치는 얼마, 몇 프로 성장률이 있는가. 이런 걸 자기가 정했으면 그 원칙에 맞는 종목을 사서 들고 갔다면 무슨 일이 있어? 아, 깡통 안 납니다.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요. 왜? 기업이 안 망하니까. 그죠? 예. 제가 팔라고 벌써부터 그랬죠? 예. 당신이 규칙을 지킬 인내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 최고의 전략도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가 어려운 건 뭐죠? 장기 투자가 전제되어야 되고 큰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가격이 가치와 수렴하는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알수 없다.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을 보유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아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도 뭐라 그러죠? 내가 주식 투자를 10종목을 했는데 진정으로 이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3년이 지나서부터더라. 그죠? 3년이 지나서부터 수익이 커지더라.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기간까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는 가치주는 가치주 함정에 걸려들기 때문에 오류에 빠질 수 있음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가치주를 사갖고 바닥이라고, 주가가 바닥이라고 싸다고 그냥 죽어라 들고 갑니다. 언제는 가치가 올라갈 거야? 부실 종목. 그죠? 가치가 삼성생명이 점점 실적이 부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치가 올라갈 거야. 죽어라 붙들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뭐, 꽝 됐어. 성장하지 않는 가치주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장 가치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싸다고 가치주인가요? 유월도 다 까먹는 거 어떻게, 그죠? 운 좋아서 급등 나가면 그거 잘라 먹으려고 그냥 차트에 목매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10번은 먹었어. 11번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깡통 나는 거지 뭐. 단기 급등에 차익 실현하고자 한다면 손실 회피 성향이 잘 발동해서 주식 처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특별한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죠. 어떤 장치? 그게 뭐죠? 시스템 매매. 자신의 컴퓨터 앞에 투자 원칙을 크게 적어서 매수 매도하기 전에 들여다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면 지키기 어려운 자신의 투자 원칙을 자동적으로 되새기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죠. 그 외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스탑로스나 캐치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 실제로 우리 이번에도 시스템 매매 한게 있는데 주식 투자는 그래서 사업입니다. 개인이든 투자자들이 용돈이나 좀 벌어보려고 시작했다가 템플턴도 시작이 그거였어요. 용돈이나 좀 벌지 뭐 아유 일하고 있으니까 용돈이나 벌면 다행이고 아 그러다가 이게 빠져버려 갖고 있죠. 정보를 받게 되네. 그러니까 온통 몰빵을 하게 되는 거죠. 순간에 대박을 먹겠다고 시장에 들어오지만 대부분 실패의 연속으로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실패의 연속으로 기업이 좋은 기업 샀으면 절대로 안 망했죠. 삼성전자를 갖다가 그죠 사놓고 매일매일 저축하고 매달 돈벌 때마다 저축해서 지금까지 주식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분명히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급등 상한가 간다고 그죠 있는 돈 없는 돈 갖다가 그죠 몰빵하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일반 사업을 우리가 해봐도 그렇죠. 시장도 조사하고 사업자금도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철저히 준비하면서 그죠? 그렇게 주식을, 아니, 사업을 하는데, 주식만큼 들어오면은 뭔 생각을 해요?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그게 100%라고 그냥 갖다 몰빵합니다. 전문가가 추천했대요. 그리고 연예인이 돈 벌어준다고 거기다 8,500만 원 갖다 몰빵해요. 막상 5천만 원 날라가니까 이제는, 자, 어디서 언제 돈 벌어줄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방에 와서 진단받으러 오면. 왜 사신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왜 사신 거예요? 아, 여다 대고 그냥 뭐 연예인이 돈 벌어준다고 하다가 몰빵을 8,500만 원 갖다 샀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좋은 종목입니까? 부실 기업이지. 크게 떨어지니까 지금 얼마를 돈을 잃었을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8,000만 원 투자하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또 전문가들이 또 추천하죠. 부실 종목 추천하죠. 그죠? 상한가 나간다고, 상한가. 상한가가 밥을 비벼주면 그냥 상한가를 75% 날라갔으니까 얼마 날라간 거예요? 끔찍하죠. 돈 버는 기업에 사라고 그러면 돈 버는 게 완성. 우리는 주식장에서 이기는 투자가 되려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져가고 매매를 어떻게 확률적으로 승산이 있는 것을 사야 일단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돈을 못 버는 기업에 차트로다가 급등 나간다,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갖다 몰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투자는 이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급등 가는 종목은, 예? 급등 락하는 종목은 여러분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무방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사면 안 됩니다. 급등 나가려고 그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급등락 종목은 시스템 매매로 대응하라.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실제로 했습니다. 이거 안진칼. 하도 싸움질을 하길래 제가 자, 남매가 싸움을 벌립니다. 땅콩 사건을 일으킨 사람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 지분 싸움 가서 벌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서 일단 한 분은 여기서 잘라 먹었고요. 또한 분은 40% 먹었습니다. 아마 이게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더 들고 가라. 여기서 또 사, 또 추천 나왔습니다. 8만 원에 여기서 올라가면서 시스템에 6만 5천 원, 7만 원, 7만 원, 8만 원에 대놓으세요. 시스템 설정 들어갑니다. 시스템 설정 딱 해놓고서 잘려버린 거예요. 자리 비움에다가 딱 캐치에다 놓고 설정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꽤 많이 먹었죠. 예. 아마 90%는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 방어해서. 자, 시스템, 얘는 뭐요? 단기 급등, 여기서 한번 잘라먹고, 다시 여기서 사라고 그래서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펀더멘털이 좋을 거니까. 예?
아니, 알코올이 없어서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알코올이 있어야 되는데, 알코올이 없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펀더멘털이 좋을 거잖아요. 그럼 1분기 실적 좋아지겠네? 에, 그러면 우리는 들고 가자. 그래서 산 거예요. 지금도 들고 가고 있어요. 안 팝니다. 단기 급등하면 자르라고 그래요, 시스템으로다가. 단기 갑자기 급등 상한가 나왔다? 그럼 잘라. 내려오면 또 사. 진짜 샀어요. 슬슬슬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그죠?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 갈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게 뭐예요? 부실 기업에 오래 투자하는 이런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상한가 간다고 이게 1% 부자 프로젝트 만든다고 여다대고 그냥 부실 종목 막 추천해서 집 팔아서 살아, 전세 빼서 살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발 그러지 말자, 우리는. 매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면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아, 이거는 내가 손절해야 되겠구나. 그죠? 좋은 기업이면 시장이 떨어진 거지 종목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걸 기대하고 붙들고 가야 되겠죠. 그죠? 이거 뭡니까? 대한전선. 감자를 두 번씩 하는데도 주가가 싸다고 바닥에서 또 살라고 덤빈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기커녕 까먹을 확률이 훨씬 크죠. 또 감자 해야 돼. 아, 이게 돈을 벌면 얼마나 좋아요. 예? 감자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또 이걸 또 추천해. 바닥이라고. 차트가 바닥이라고. 아, 500원 너무 싸잖아요. 그럼 사면 돈벌 거래. 액면 분할, 감자, 뭐, 감자를 두 번씩이나 하고요. 부실. 돈한 푼도 못 버는 기업을 뭘 자꾸 투자하려고 그래요. 예? 돈이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돈 버는 게. 그러면 안 산다. 돈 버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 나돈 버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 아, 그런 종목만 가세요. 그러면 감자를 안 당하잖아요. 뜨거운 감자탕 먹고 나면 그때서야, 아, 뜨거워. 나 5대1 감자 당했습니다. 나는 10대1 감자 당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그런 거 추천하면 그냥 가서 사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산 관리 뭐 했고. 결국 상장 폐지됐죠. 이놈의 상 때문에 다 베리는 거예요. 이놈의 상을 먹다가 들어간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그죠? 다 이거 제가 복사해 놨습니다. 이게 뭐 지스마트 글로벌도 완전히 뭐 꼭대기 가서 완전히 박살나서 지금은 아주 그냥 올라간 것도 없이 지금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투성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아, 이런 거 보고서 안 사면 되잖아요. 아, 이게 지금 기업이 위험하구나. 에? 기업이 위험하구나.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렇게 엄청나게 가던 기업이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분당역인가? 홀로그램을 띄워놓고 얘가 이 지스마트 글로벌에서 개발한 건데 가끔씩 역전 같은데 이렇게 해놨죠. 상당히 돈을 잘 벌다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아유, 나는 그냥 새 됐어. 샀다가 여기서 안 파는 바람에 나는 새 됐어. 돈을 보냐? 보라 그러면 이건 안 봐요. 차트가 전부래, 차트가.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그러면 수익가치 꽝, 그 다음에 성장가치 꽝, 전부 다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자본가치는 계속 수익가치, 뭐죠? 자기 자본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럼 나는 안 사야 되는데. 그럼 이거 보나마나 영업상 현금 흐름이 좋아질까요? 워런 버핏이 말하는 영업상 현금 흐름 당연히 단기 수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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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나안 사. 너나 사라. 친구를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아유, 저 왼수 같은 친구 저놈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방법은 부실 종목을 추천하면 돼요. 아, 진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농담이에요. 또 그것도 진짜 들어가지고 친구를 망치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실 종목 추천하고 파티 게임도 추천했다가 친구 2억 날려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저놈의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갖고 그죠? 파티 게임도 사가지고 2억을 날렸어. 에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를, 예? 망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추천해서 야, 이 기업은 장기로 들고 가도 걱정이 안 된대. 그냥 거다 저축하고 그냥 들고 가래. 그냥 있는 대로 친구한테 그냥 어디서 정보 받았다고. 나만 아는 정보야. 나만 아는 정보니까 이거 사면 돈 된대. 사. 아주 망하라고 염장 지르는 거죠. 자기도 주식을 잘 모르는데 뭘 친구한테 추천을 해요. 기업이 부실한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은 친구가 샀다고 같이 사. 친구가 산 종목을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 책이 지금 제일 좋은 거는요. 초보자한테 가장 좋은 것은 메리 버핏은 재무제표 활용법. 그걸 보고 나면 좋은 책이 박희계사의 재무제표. 재무제표인가요? 그냥 재무제표인가? 모르겠네. 예. 박희계사 쓴 거. 좋아요. 아니면 뭐, 재무제표 무작정 따라하기라든지 이런 거 봐도 괜찮고요. 뭐, 사경인 건 저도 봤는데, 괜찮지만 조금 어렵죠? 예.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 사면 안 돼요. 사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떨어지는데 자꾸 사요. 돈이 그렇게 많아? 죽을똥살똥 사가지고, 그죠? 이럴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어떤 사이트는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더 산대. 언제까지 더살수 있을까, 돈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추세가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초창기에 팔았든지. 근데 초창기에 딱딱 안 와요. 투자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오니까. 자꾸만. 사경인이 쓴게 뭐라 그랬더라? 재무제표, 뭐,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말란가? 그죠? 그 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사경인이 씨가 쓴 거는. 템플턴 봤을까요? 그죠? 당연히 봤죠. 자, 여러분들이, 예.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야, 왜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박희계사 책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보고, 아니, 기초는 아마 메리 버핏 쓴 것이 기초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갈 때, 아, 템플턴의 방에 와서 공부라면 뭐 그냥, 그죠? 다 그냥 깨우쳐버리기까지 해주니까, 그죠? 그런 책안 봐도, 템플턴의 유료 방송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걱정이 없죠. 그죠? 투자하는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좋은 기업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걸 배웁니다. 또 갑니다. 자신만의 원칙 한다는 게 이런 거를 안 사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그죠? 그래서 현금이 우량한 종목이다. 그죠? 현금도 우량한 종목이다. 그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현금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죠. 템플턴이 무료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게 가슴에 와 닿던가요? 이제 와서 보니까 야, 그 말이 지금 절절히 느끼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관리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에 수익을 크게 내고자 몰빵 투자를 해서 대박을 올리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늘 조급해서 계좌에 주식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그죠? 왕초보일수록 어떤 일을 벌리죠? 오늘도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주식 사기 위해서 아주 박박 긁어요. 만 원짜리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 되죠? 그거를 갖다가 천 원짜리 그럼 몇 주를 더살수 있지? 그래서 몇 주를 더 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수 없는 돈이 남을 때까지. 아, 300원 남았어. 아, 이제는 살 주식이 없네. 그럴 때까지 주식 삽니다. 등공구슬님도 경험이 있네. 자, 그죠? 그럼 템플턴은 경험이 없을까요? 똑같으죠? 100원짜리 세주 3?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도 사람은 그게 공부가 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가 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아, 현금을 남겨놓으면 되는데, 그죠? 아, 미수도 하는데 뭐 가지고 있는 돈 갖다 박박 긁어서 사기를, 그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해요. 돈 남겨놓으면 이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도 다 그냥 일단 다 쓰고 봐. 아주 박박 긁어서 그냥 당장 이거 가서 돈을 그래, 아, 없는 돈더 집어넣어. 그죠? 아, 제 동생은 욕심내다가 마진콜을 계속 하니까, 아, 이자 내고, 뭐, 저, 신용 들어서 이자 내고, 그래갖고, 그거 등만 얼마, 2,500또 날렸어. 이젠 안 하죠. 그죠? 좋은 주식 사놓고, 떨어지든 말든 그냥 내비두죠. 아, 옛날에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박박 긁어서 다 산다니까, 돈 남겨놓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왜? 주식이 없는 틈을 타서 주가가 급등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 조바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천적이죠. 그죠? 아, 가만있어 봐요. 전문가님. 아, 박박 긁어서, 저거, 가만있어 봐. 더 이상 살수 없는 데까지 다 사요. 나도 그러고 있다.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러시는 분 3번 눌러봐요. 나만 빼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긁어서 사, 돈. 그죠? 더 이상 주식을 살수 없는 돈까지 딱 남을 때까지 산다니까요. 아이, 진짜 왜 그러는지 몰라. 이게 공부가 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현금이라는 건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시장이라는 곳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악재가 돌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군으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금이 항상 필요한데도 있는 대로 몰빵을 해요. 떨어질 때는 현금을 더 확보하는 거고, 올라갈 때는 현금을 배팅하는 거예요.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서서 갈 때는 여러분이 배팅을 하는 거고, 그죠? 자, 시장이 떨어질 때는 내가, 아, 이거는 종목이 좀 부진하니까 이걸 좀 현금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그 현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박박 긁어서 한 주라도 더 사야 된다고, 그냥. 그죠? 아예 살수 없을 때까지. 그죠? 이래서 종목을 보는 눈이 커지고 기업을 보는 눈이 커질 때 여러분의 돈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정석으로 가라. 정석으로 가는 길이 제가 셀트리온 38만 원 갈 때의 운영진이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 팔아야지. 아이 또 아, 밑에서 더 샀어. 그래서 지금 살 자리 아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참 제가 아주 아유 사는 방법을 몰라서 주식을 들고 있어서 지금 이 얘기하면 우습죠. 아, 현무관이 올라갔는데요. 여기서인가요? 이 자리에서 지금 살 자리 아니요. 아, 여기서 잘랐어야지. 아, PBR이 16배 갔는데 뭘 욕심을 내? 아, 장기 투자하려고 잘러. 안 잘랐어요. 그냥 영어서 또 샀어요. 아, 아니 20% 올랐는데 몰라. 그또 무너졌어요. 또 올라가죠. 또 아직까지 뭐별볼일 없잖아요. 이게 자를 자리였거든요. 우리 의련이한테 어디서 들고 왔을 때 제가 잘라라 빨리 큰일 난다. 잘라라. 아니 가치가 16배를 갔는데 뭘더 욕심 부릴 게 있어요. 그냥 잘라야지. 아, 들, 아이 저 100만 원 간다는데 100만 원? 아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그 전문가 얘기 듣고. 나는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고평가니까 잘라요. 아, 잘라요? 왜 잘라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이거 안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뭘 알아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100만 원 간다고 그러면 그냥, 그죠? 100만 원 간다고 하면 이거 그냥 사는 거예요. 뭐 30만 원가 넘어갔으니까 100만 원 간대.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1억을 갖다 몰빵하는 거예요. 글쎄 100만 원 간다고? 그거 말을 믿어주대? 아예 그러면 500만 원만 사보지 뭐. 500만 원 샀더니 아예 떨어져. 에이 잘라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지. 안 자르면 어때? 500만 원 남았으니까. 그럼 슬슬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냥 여기다 갖다 1억을 갖다 몰빵해. 그게 무슨 정답이라는 것처럼. 아니, PBR이 16배를 갔는데 뭘 거다 욕심내서 100만 원, 1억을 갖다 몰빵을 합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우리 무효방에 들고 왔길래 제가 자르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전문가 말이 맞았어. 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과거에도 그랬어요. 오뚜기. 참, 제가 우리 들고 왔어요. 슈퍼마켓 하시는 분인데 여기 와서 샀어요. 여기서 130만원에. 아휴, 아니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 갖다가 뭘 여기 와서 사요. 매도하세요. 그래서 안 자른데. 우량주라고. 우량주? 아니 이게 130만원 갔으면 100% 올라가려면 260만원 가야 되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매도하는 게 낫겠죠? 안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안 해요. 예? 제한된 투자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해서 개인 투자자는 분석할 생각 안 하고 있는 대로 가서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사고 막 있는 마음대로 사고요. 주시장은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블랙스완이 오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언제나 놓치지 않아요. 전문가는 전부 다 손절할까요? 훌륭한 기업이 잠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그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죠.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하면 그때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배팅하고.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꾸준히 성장하던 기업이 한 분기에 실적이 나빠졌다고 무조건 매도해야 되나요? 좀 더 멀리 보고 좋은 기업을. 아니 백화점 물건과는 달라요. 주식은 반값이 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주식이 반값이 되면 더 떨어져야 돼요. 전문가님 50% 빠르 떨어졌으니까 더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요? 자, 코엔텍을 보면서 우리는 또 떨어졌죠? 제가 여기서 수익 내서 우리 의뢰는 여기 들고 왔습니다. 팍 자르세요 이제. 잘라요? 예, 네, 잘라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잘랐어요. 잘 구경하세요. 뭔 일이 벌어지나. 그죠? 계속 흘러내릴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안 자르고 있어갖고 있죠? 유튜브 가보면 전문가님 코엔텍 잘라야 되나요? 아니, 얘기를 해줬는데도 자꾸 잘라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템플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우린 여기서 잘랐다. 아마 차트를 흘러내릴 것이다. 진짜 흘러내리고 있죠. 올라간다고 조심해라. 올라간다고 다 기관은 올리고 팔고 올리고 팔고 그러면서 도망간다. 외국인 기관이 올리고 팔고 올리고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빨리 도망가야지. 그게 부안해동하는 투자자가 되지 말고 기업을 분석해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을 소신 있게 투자하고 보유해보라. 이게 누구예요? 벤저민 그램이 하는 얘기예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재물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부실 기업을 사놓고 가치 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무 분석은 보지도 않고 부실 종목 사놓고 가치 투자래요. 그게 무슨 가치 투자입니까? 가치 투자는 재무 분석 없이는 가치 투자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촉세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소주성이 무슨 케인즈 경제학이래잖아요. 케인즈 경제학을 알고서 얘기하면 말도 안 돼요. 앞뒤 안 맞는 얘기 똑같아요. 차트쟁이가 주가가 싸니까 그걸 가치 분석이라고 신가치 투자네, 가치 투자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게 진정한 가치 투자잖아요. 현금 흐름을 보고 성장 가치를 보고 자산 가치를 보고 수익 가치를 보고 그것을 투자해서 좋은 기업을 투자했다가 돈을 버는 이게 가치 투자잖아요. 근데 뭐 차트로 가치 투자를 한다고요? 가치 투자 개념 자체가 재무 분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치 투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석으로 여러분이 가라는 거예요.
개념을 정상으로 알고 정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투자 가기 위해서는. 그죠? 차트를 볼 때도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럽니다. 적정한 가치가 적정한 주가가 도달할 때까지 3년 내지 5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리스크를 줄이는 시간은 여러분이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볼 때도 일봉만 보지 말고 월봉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주봉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월봉을 우리의 위로한테 보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러죠? 예, 여러분이 장기로 가기 위해서는 정리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그 기업은 꾸준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정리식을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게 되고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봉은 너무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봉이나 연봉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차트를 볼때 그래서 최소한 주봉은 보라. 장기 보유하고 싶다면. 잘못된 투자 습관이 한번 결정되면 뭐하고 똑같아요? 똥파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주 쫓아도 또 덤비고 또 덤비고 괴롭혀요. 똥파리가. 그죠? 우리가 투자 습관을 잘못 가지면 습관이 똑같이 우리 파리가 날 쫓아댕기는 것처럼 쫓아도 쫓아도 더 덤빈다니까요. 그죠? 처음부터 투자 습관을 정석으로 가지고 갔다면 여러분이 한번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3살뻗 얼마 간다? 77년 간다. 전문가님 자동으로 손이 나가서 잘렸습니다. 에이구, 좀 들고 가라 했더니 또 자동으로 잘랐네. 참, 수익 좀더 먹으라 그랬더니 자동으로 잘랐어. 우리 유려원이 실제로 세상에 시스템 매매한다고 한국 알코올을 얼마나 재밌었냐고 먹었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샀어요. 여기서 3월 6일 날 여기서 샀죠. 수익이 또 났죠. 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밑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지, 시스템을. 얼마에 팔아 주세요. 그럼 여기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가니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설정하는 게 15,000원에다가. 그 15,000원이 올라가 쭉 올라가니까 잘려버렸죠. 아, 전문가님 잘렸어요. 어떻게? 어떻게? 에이, 수익 좀 크게 나라 그랬더니 댕강 잘랐네. 그 다시 샀대 또. 그 다시 사도 떨어졌는데 지금 좀 아직 본전이 안 왔어. 아유, 참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먹고 나왔으면 떨어지면 사세요. 그냥 급해 올라가면 그때 쭉 미끄러지면 그때서야 아참 전에 설정해 놓은 게 삭제를 안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가만히 들어가면 이제 수익이 커져서 그죠? 수익이 지금 4% 어제 올라간 거또몇 프로? 그럼 지금 얼마 올라간 거예요? 최소한 벌써 수익이 그냥 안 팔았잖아요. 그럼 수익이 이렇게 6일 날 샀으니까 좀더 떨어졌을 때 샀으니까 지금 8% 수익 나 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9%는 수익 났겠네. 이게 뭐예요? 투자잖아요. 팔까요? 그냥 가보세요. 언제까지요? 아, 1분기까지 가보세요. 그 다음에 수익 챙기고 나오세요. 시장은 현금 비중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가 폭락이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죠. 하물며 주가가 최근에 이미 또 올라갈 때두 배, 세 배, 네 배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말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가 두 배, 세배 올라가 급등했다고 이유만으로 투자에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실수다. 잠재력이 있는 주가라면 현재 주가가 앞으로 예상되는 기업 가치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일이지 주가가 두 배, 세배 올라갔다고 끝난 거 아니다. 그런데 무슨 뭐 PBR이 3배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고평가라고 자르라고 그러질 않나. 그죠? 여러분이 공부가 안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분산 투자하라 그랬더니 한 업종에다가 몰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게 분산 투자입니까? 아니, 분산 투자라는 게 뭐예요? 업종별, 그 다음 시가총액표는 나눠서 담는 것이 분산 투자예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전부 다 그냥 종목들을 갖다가 나눈다고, 분산 투자한다고, 전부 다 어디다 담았어요? 수소차에다 모두 담은 거야. 올라갈 때는 얼마나 좋겠어. 떨어질 때는 완전히 폭망이야.
아, 수소차에도 하나 담고, 전기차에도 하나 담고, 반도체에도 하나 담고, 그죠? 아, 이렇게 1억이면 그저 10종목 담든지, 5종목 담든지 담아서 가만히 가면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몰빵 해버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업종에다 모두 담아놓고 그걸 분산 투자라고 그러고 우기고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 가보면 전문가도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야 돈 번데. 정원 사장님도 어서 오세요. 뭔 돈을 벌어요? 까먹지.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죠? 분산이란 자체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분산.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나는 위험을 좀 회피해서 힘들지 않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분산이라는 건 좋은 기업에다가 업종별로 나누든지, 그죠? 업종별로 나누고 플러스 시가총액별로 나눠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건다 무시해버리고 뭘 하죠? 같은 업종에다 모두 담아버리면 그 집중 투자지 무슨 분산이에요. 올라갈 때 동반 상승, 하락할 때 동반 하락하는데. 은행주가 갈때 은행주가 동반 상승. 은행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동반 하락. 볼까요? 진짠가 아닌가? 참으로 여러분들이, 아, 신한지주. 자,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올라갈 때, 어우, 잘 갔어. 떨어질 때 어때요? 폭락. 자, 그러면 기업은행. 올라갈 때, 그죠? 같이 올라갔어. 떨어질 때 같이 폭망. KB금융. 이전조차도 공부를 안 해요. 에? 이런 단순한 것도 공부를 안 해, 투자자들이. 자, 얘가 올라갈 때 같이 동반상, 폭락할 때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같은 종목에다 다 사놓고 분산이라고요? 아까 개인 투자자에 산게 뭐예요? 신한지주, KB금융, 기업은행이에요. 여기다 계속 지금 물타기 하는 거예요, 폭락하니까. 아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산이 아니에요. 집중 투자하고 잘못하면 위험에 처하는 거죠. 개인 투자들이 산 종목들을 아까 보잖아요. 신한지주, KB금융, 기업은행. 아주 그냥 돈을 조단위로 샀어, 조단위로.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더. 분산이라는 말을 배워야 되는데, 아니,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분산 투자한다고 같은 종목에다가 분산 투자하래. 같은 업종에다가. 그게 무슨 분산이에요? 집중 투자지. 이렇게 진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기 있다는 거, 유튜브에서도. 그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투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지 뭔지를 몰라, 공부를 안 해서요.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정상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정상. 그래서 제가 이러죠. 에? 차트가 모든 거는 차트를 좋아한다면 제가 그랬죠. 차라리 차트를 좋아한다면 제발 정배열 매수해라.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역배열에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수도 없이 많이 영상이 올라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도 사람들은 역배열을 매수하려고 했어요. 왜? 역배열에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또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것처럼. 비법은요, 간단한 게 좋은 거예요. 정배열만 사세요. 정배열에서 역배열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팔고 그러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겨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거다가 또 비난의 글을 막 써요. 그죠? 아, 그렇게 하면 다 돈도 엄청나게 부자 됐겠네. 뭐 그러면서 또 비난의 글을 막 씁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자꾸만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지 않으려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역배열이 좋은 방법이면 템플턴이 왜 역배열 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정배열을 사라고 자꾸만 얘기를 할까요?
정배열이 나갈 때 힘이 세지고 여러분이 돈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다 역배열을 써서 안 좋고 적배열을 써서 무조건 다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는 100%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수의 법칙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다수의 법칙이 옳으냐 소수의 법칙이 옳으냐 때에 따른 소수의 법칙이 옳을 수도 있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다수의 법칙이 옳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다수결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소수의 법칙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역배열을 써서 부자 됐으니까 당신도 다 역배열에 맞아야 돈을 번다고 그렇게 또 우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저는 수도 없이 해봤지만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이 여러분을 이길 확률이 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걷다 대고 안티 그다음에 뭐죠? 욕만 디리할 수도 있죠. 왜요? 역배열을 사줬으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항상 뭔가 건드리면 자기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싫어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정배열이 돈을 잘 벌어주든가 역배열을 잘못 여러분 판단해 보고 검증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든지 또 자기가 돈을 벌었다든지 그러면 비난부터 하려고 덤벼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지 해보라고 해도 검증하려고 해도 안 해요. 그죠? 자,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말에. 그죠? 그 윌리엄 오닐은 그러잖아요. 순이익이 반영되는 걸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돈, 큰 돈 못 본다고 또 막 그러죠.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사야지. 자,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이 있다면 저는 주식 전문가 안 합니다. 오늘 그 주식을 사고 몰빵 있는 대로 모든 돈을 빌려다라도 다 사고 끝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 거기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광고되는 거 보면 재밌지도 않아요. 뭐 싱크홀에 만나서 뭐 알바생 여자가 무슨 그저 영수증까지 위조해가지고 뭐 20억을 벌었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뭐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다 부자 됐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고 전문가니 사실은 나도 그거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 둥근 구수리님은 안 해. 에? 템플턴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네. 역배열에 진짜 불리합니다. 정배열이 돈 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가장 간단한 지표죠. 너무나 쉬운 건데도 사람들은 이걸 검증해보려고 안 하고 어떤 걸 하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역배열을 사준다면 그냥 거기 가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본인이 검증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템플턴의 말이 확률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간단한데 그거조차도 검증 안 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안티만 돌아서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소수의 법칙이 나쁘고 다수의 법칙이 무조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면 돼요. 그리고 맞다 그러면 여러분이 찬성을 해주고 그죠? 아, 구독자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되는데 꼭 뭐죠? 그런 건 안 하고 일단 검증해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비난부터 하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장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예요. 제트플립 때문에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 뭐 이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본데 가장 어려운 장에 왔죠. 너무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낫고 어느 종목이 나쁘다 지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죠? 또 얘도 마찬가지고요. MCNX 오늘은 별로 안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나요?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죠? 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이번에도 일본에 또 수출했죠. 그 뭐죠? 자율자동차 10개 들어가는 100개 들어가는 자율자동차 수출을 또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정별에서 정별만 먹으라고 그래도 정별에서 정별만 먹어도 큰데요. 왜 요거 수익난 거 잘라먹느라 바쁘거든요. 그죠? 역별에 사는 것보다 정별 사서 가져 정별만 먹어라. 그런데 이걸 해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아, 정별이 얼마나 좋은 건지. 주가는 정별이 됐을 때부터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힘의 크기라는 거예요. 역별의 주식이 V자 반등으로 가서 갈 확률보다는 정별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라고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죠?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역별의 뭐 장대음병에 사야 된다, 뭐 그죠? 여러분이 정별로만 갔어. 정별 이만큼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떨어지네 역별로. 에이 달라. 이것만 먹어도 되는데 역별 산다고 아우성치. 역별 여러 가지 사가지고 더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거죠. 투자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것과 동시에 희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는데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을 희망을 불리는 것은 좋지 않죠. 투자는 그런데 미래를 사는 것과 동시에 희망을 사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어려워도 다시 갈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 확률이 높고 그죠? 그다음에 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주가는 또 선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 길, 올바로 가는 길만은 저는 정석으로 가는 길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실 종목 만지지 마라. 개인 투자자들 힘들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도 돈 벌기 힘든데 자꾸 부실 종목으로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애쓰지 말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식 투자를 단순히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목표와 접근 방법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힘이 담기죠.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장기 투자자라면 이게 뭐죠? 장기 투자라면 증권사, 증권방송에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목표가와 손절가를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거 목표가, 손절가가 여러분이 정답인가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목표가, 손절가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계량 가치 투자를 하는데, 이거 아마 실전 퀀트 투자라든지 할수 있다 퀀트 투자를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투자자에게 부자가 되게 만든다. 자, 전제 조건이 뭐냐? 가치 투자는 수익이 못 나는 구간이 2, 3년 동안 올 수도 있어요. 가치 투자는.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면 여러분이 황금을 나눠주면서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여기 마찬가지잖아. 2, 3년 동안 못갈수 있다. 시뮬레이션 해봐도 그렇죠. 이게 못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나가서 보면 여러분을 돈을 벌어서면서 부자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노를 잘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부실한 배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부실한 배를 타려고 그래요. 아까 부실한 배를 탄 것이 그죠? 여기도 보면 부실한 배를 타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잖아요. 부실한 배를 타는 게. 에? 디지털 옵틱? 이런 종목을 부실한, 디지털 옵틱이 돈 버는 기업일까요? 롯데 손해보험 업황이 끝났다.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죠? 과거에 이렇게 돈 사람들이, 템플턴의 방에서 돈번 사람들의 계좌가 과연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 그런 종목을 사냐는 거죠. 부실 기업 사냐고 하는 거죠. 예? 다 계좌들입니다. 그러면, 자, 디지털 옵틱을 그러면 사보죠.
추천을 했다고 가정을 템플턴이 이거 추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 종목이잖아요. 관리 종목까지 넘어갔으면 돈을 벌긴 뭘 벌어요. 차트 보고 급등 나간다고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유볼도 다 까먹고 있고, 그죠? 영업이익 마이너스, ROE 마이너스. 그런데도 추천했어요, 봐요. 추천하잖아요. 템플턴이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추천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유튜브만 본 사람도 가끔씩 제 방에서 제가 금요일 날 방송하면 전문가님, 그래서 왜요? 감사합니다. 나는 유튜브만 보고도 돈을 벌었습니다. 절대 전문가님 부실 종목 추천하지 않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믿고 들고 갈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땐 저도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죠. 왜요? 누군가가 다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희망이 없다면 스스로 희망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마음은 여러분의 자유자재니까. 그죠? 그래서 원효대사는 그러죠. 일체 유심조다.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나서 중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다가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일심사상을 했지만 저는 물론 불교인은 아닙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미래를 믿는 힘이에요. 희망이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힘이 또 다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10% 수익을 바라면 20% 늘어나야 되고, 20%, 그럼 한20% 볼면 생각하고 편하게 들고 가면, 까지 그 올해는 워런 버핏도 어떻게 됐어요? 기술주 갈때못 벌어서 돈을 갖다 까먹었어요. 수백억씩 까먹습니다. 수백억을 까먹는데 들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수백억 아니라 수천억을 벌죠. 이것이 뭐예요?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2, 3년 동안 돈을 못벌수 있는 기간이 올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워런 버핏은 다시 돈을 벌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나만 안 해. 그래서 잠깐 물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죠? 10% 수익, 매년 정기예금 이율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합쳐서 그저 한 20%씩 벌겠다. 그럼 여러분이 부자 되잖아요. 워런 버핏도 23.5%인데요. 15% 수익률이에요. 그럼 15%는 수익률 어디서 가져온 거냐? 23.5%에 13.5% 자기 수익률이고 15%는 보험회사의 플로트를 이용한 거예요. 레버리지를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세금을 빼고 아파트 잔금을 학자금을 빼다가 잠시 굴려서 수익을 챙기려다가 위험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무척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가 안돼 있는데 남의 돈을 어떻게 가져가? 시장에 그야말로 고수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공부가 안돼 있는데 차라리 있는 돈 뺏기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 어리석은 투자 돈이 현명한 투자로 넘어가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죠? 어리석은 투자자의 돈이 현명한 투자자의 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봅니다. 아까, 그래서 대형주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아유, 나는 지장이 뭐 벌어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담아놓고요. 그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담아서. 아, 전문가들한테 수십 달러 따라다니는데 돈도 못 벌었는데, 아, 이렇게 했더니 그냥 돈 버네요.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을. 아, 그래요? 그래서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담아서, 그냥 500만 원씩 담아가지고 그냥 동일 비중으로 그냥 주무셨습니다. 얼마? 10년 동안. 그랬더니 얼마를 줘요? 그죠? 얼마 줬어요? 아니, 639%를 줬네, 10년 만에. 11년 만에 639%를 줬어요. 말도 안 돼. 앞으로도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될 확률이 높죠. 나또 수익 나겠죠. 너무 쉬운 방법은 안 해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건안 한다니까요. 아니, 1억이 얼마야? 6억을 벌었어.
여러분, 1억 갖고 지금 10년 갖고 와서 6억 볼까요? 아유, 전문가님, 나 깡통 났어요. 아니,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안 하죠. 오늘도 전문가 방에 가서, 그죠? 급등상한가 먹어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묻어놓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나는 열심히 일만 하고요. 주식은 그냥 동업으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돈 벌어주대요. 그죠?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쉽나? 그죠? 아, 얘는 또 어떻게 써요, 얘. 아, 무조건 그냥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를 알아서 돈 벌잖아요. 그죠? 아, 나안 팔아서, 안 팔았어. 나 뭐, 뭘 팔긴 뭘 팔아. 그냥 333만 원씩 그냥 듬고 사놓고 그냥 2007년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든 말든 그냥 10년 들고 가나. 아, 10년, 2007년, 17년까지 들고 갔더니 550%야. 그냥 굴려가지고, 무작위로. 예.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가지고요. 주가가 우상해야 하는 종목을 골라서 샀더니,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벌어지는 거야, 이거. 야, 난 그러면 안 해.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도 전부 그냥 다 그냥 뭐 여기서, 그럼 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지수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무슨 일을 안 했나요? 다 했지. 그런데도 아무 일 없네. 망하지 않을 기업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주식 투자가 된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라.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목적을 향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 왜 오신 겁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거 아니에요? 돈 까먹으려고 왔나요?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 그죠? 진짜. 부자 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노후에 보장을 받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과거를 지나가서 보면 다 이렇게요. MCNX가 나쁜 기업인가요? 진짜 좋은 기업. 돈을 너무 잘 벌어요. 나는 그러면 동업해놓고 가는 거죠. 돈더벌 거냐? 알았어. 그럼 이번에 1분기는 어렵겠네. 그죠? 1분기 어려워도 또 나가겠죠. 그죠? 이게 주식이에요. 그것이 멋진 대박으로 가는 거예요. 대박은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묻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묻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죠. 무슨 주식을 사야 되나요? 무료 종목 추천 없나요? 묻는 대신에 어떤 기업이 예상 현금 흐름에 몇 배로 거래되나요? 이 기업의 성장 가치로 3년 후에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매일매일 시황을 알려주세요. 아, 전문가가 시황을 하신다고 마칠 수 있나요? 매일매일 시황을 알려달래요. 전 못합니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시황을 한다고 마치나고요. 못 맞춰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듣기를 원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이죠. 이 기업의 가치가 있나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펀더멘트는 어떤가요? 재무제표는 어떤가요? 이 기업이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이런 걸 물어봐야 정상인데, 그런 건안 물어보고, 오로지 뭐만 물어보죠? 시황을 가르쳐 주세요, 시황. 아, 템플턴 보고 뭘 바라는 거예요? 점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언제 바닥을 치고 갈까요? 알수 있나요? 모릅니다. 템플턴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화 간다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하라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전문가가 대신 공부하세요. 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배웠대요. 이게 큰일 났어요. 아, 공부하라 그러면 저도 뭐 공부 둘째 가르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죠. 그죠? 지금도 공부하면서 우리 의견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되고 고민을 하고 또 책도 보고 끊임없이 고민해서 어떤 종목을 투자자로 해야 돈을 벌수 있는가. 이 생각뿐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견대로 어떻게 하면 돈 벌어줄까? 그 생각뿐이 없어요.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다르죠.
자, 저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펀드를 가입시켜서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게 만들면, 그죠? 나는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저는 유리원들 월급을 받기 때문에 유리원들을 잘 이끌어 주려고 온통 신경 쓰죠. 영업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가 돈잘 버는 기업, 펀드를 은행에서도, 그죠? 그죠? 은행에서도 이번에 그 라임 펀드가 왜 그런 거예요? 라임 펀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펀드를 가입시키는데 3억짜리 하나 가입시키면 그냥 1% 잘라줍니다. 그런 거예요. 3억이면 한 사람만 들어오면 300만 원씩 수수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그냥 목숨 걸고 팔았겠죠.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팔았겠죠. 아, 돈이 300만 원씩 떨어지는데 3억짜리 하나 가입시키면, 아, 좋은 상품 나왔습니다. 펀드 이거. 그죠? 에? 펀드 이거만 가입하면 여러분 뭐 수익률을 보장되고, 그죠? 은행 이자가 지금 2%도 안 되는데 이거는 5, 6%, 3배 이상 벌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 10중 8구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템플턴이 잘못 말하는 건가? 또욕 바가지로 먹겠다. 그죠? 이번에도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요? 강남에 있는 주민들이요, 40대, 50대가 최고로 주식 투자가 많아요. 지금 600만이 넘었어요, 주식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걸 다 은행에서 다 팔아먹고 증권사에서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수수료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아, 기업을 모르면 나는 펀드도 가입해서는 안 되고, 주식 투자도 해서는 안 되는 걸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죠. 그죠? 아까도 봤지만 전부 부실 종목이잖아요. 상장 폐지된 종목이 벌써 수두룩하게 나와 있고, 흔히 4,000명의 투자자들이 다 깡통으로 내몰아 버린 거잖아요. 누가? 증권사, 또 은행. 증권사나 은행이 여러분 편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편 아닙니다. 템플턴은 여러분 편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말 이해간다 그러시는 분 3번. 템플턴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나 증권사, 은행들은 여러분 편 절대 아닙니다. 템플턴이 부실 종목이나 추천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랬다면 템플턴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근데 템플턴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하려고 그렇게 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증권사 직원이면 여러분 편 아닙니다. 이해가시나요? 왜요? 제가 증권사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당연히 증권사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증권사 직원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증권사 편이지만 여러분 편은 아니에요. 이런 걸 알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전체 기별로도 파악하고 해당 분기별로도 파악하고, 네? 세분해서 우리는 분석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기에 어떤 사이로 수익이 많이 났는지 살펴보고, 분기별로 수익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실적이 올때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해서, 아, 돈을 투자해 보자. 그러면 돈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봐. 차트는 그럴 때 여러분이 보면서, 야, 매수 타이밍인가 아닌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들고 갈 건가? 이러고 보는 건데, 무조건 그냥 차트가 모든 거라고 전 100%라고, 재무 분석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전문가 추천하면 또 100%라고 막 그냥 사고요. 몰빵 지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분명한 사실은 템플턴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유료 방송 가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직전 보기 다 실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좋은 점수를 얻는 기업인지 아닌지, 여러분 계절적 요인은 어떤지,
이런 거 보고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늦지 않는데 그냥 몰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차라리 다트를 믿으라는 거예요. 공시정보만 믿어요. 그것이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템플턴도 안 믿어도 좋아요. 전문가도 믿지 마세요. 뭐만 믿어라? 여러분이 공시 발표하는 거. 이거는 잘못되면 어떻게 징계를 받게 됐거든. 그죠? 그잖아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면, 아, 이건 믿을 만하다. 그럼 내가 투자해보지. 이렇게 되지만 믿을 만한 기업이 못 돼. 저거 잘하다가 상장 폐지 되겠어.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그저 현혹돼가지고 부실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있는 대로 투자하면 돈 되는 줄 알고 그냥. 현대사에서 감지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런 거 추천 막 나갑니다. 그냥 차트가 바닥이라고 막. 그래갖고 그냥 또 왕창 샀다가, 아우, 전문가님 30명이 깡통 났대, 뭐 했대.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사지 말아야 할 기업을 자꾸 사네. 또 이게 뭐죠? 사스 공포. 솔고바이어가 이게 사스 공포할 때 2003년에 그때가 지금 이제 상장 폐지 가려고 그러죠. 이 상장 폐지 가려고 그럽니다. 와, 참 저거 큰일 났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잃고서 자기 살 돈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대출까지 받아서 샀으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거까지 조사했어요? 아니, 펀드에 가입한 종목들이 전부 부실 종목이야.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그냥 순진한 투자자들이 그냥 다 울려버린 거지 뭘. 아, 템플턴이 그랬다면 템플턴은 전문가 자격도 없어요. 그죠? 전문가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부실 종목이나 추천했고 투자자를 갖다 울리게 되면 그만둬야지요 뭐. 그죠?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굉장히 좋죠. 돈은 못벌 확률이 높으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3억 팔면 3억 펀드 하나 팔면 300만 원 생기되 10명이면 3천만 원이에요. 은행에서는 목숨 걸고 팔지. 직원들 동요 독촉해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팔아. 돈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야 다른 펀드 다 제끼고 어떤 펀드 팔아? 라임 자산을 넣고 팔아. 그러면 돈 왕창 보니까 니네도 오늘 온통 손님 오면 라임 펀드 좋다고 얘기해서 다 팔아먹어. 뭐가 달라요? 똑같이. 템플턴이 그랬다면 템플턴 전문가 그만둬야지. 그죠? 템플턴은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도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아픈 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유료원들이 저한테 월급을 주니까 저는 유료원에 소속된, 뭐예요? 고용된 전문가예요. 회사에 고용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료원들한테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부실 종목 추천사 아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석으로 가라는 얘기를 신신당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그죠? 많이 알려주니까 부실 종목 안 샀습니다. 전문가님 나는 절대로 안 삽니다. 전문가님 유료 무료 방송 종목들을 사가지고 수익 냈습니다. 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죠? 왜 이런 종목들을요? BI 불량 기업 다 사줬다 깡통 내서 상장 폐지. 아까 라임 펀드도 다 똑같아요. 이건 뭐요? 하태 무슨 뭐 나만 아는 정보가 있대나 뭐 그래가지고 또 상한가 간다고 몰빵 질르라 그래갖고 깡통 만들어 버리고요. 이건 또 뭐요? KC 글로벌 뭐 이사가 뭐 소개했대나 이사가 소개했대요. 간다고. 아, 1억을 몰빵한 거예요. 우리 저기 유료원 친구가 1억을 몰빵했어요. 그랬다 깡통 냈어요. 아, 여기서 제가 3월 달에 그냥 팔라고 난리 친 거예요. 야,
우리 전문가님 빨리 팔래. 큰일 난다고. 팔래. 야, 나 지금 빨간 딱지 열고 소주 마시고 있어. 나 자포자기야. 아니, 안 팔면 그 다음에 5천만 원도 날라갈 거 아니야. 50% 빨리 팔렸으니까 빨리 팔어. 손절해. 손절하래. 그러니까 팔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이 정보를 듣고 샀다가 흘렀으면 손절할 수 있는 분 1번, 못한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공부가 안돼 있으면 절대로 못 자릅니다. 그죠?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5천만 원 손실 나서도 잘라요.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본전 찾으려고 죽어도 못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깡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아, 1억을 몰빵했는데 떨어져서 50% 빠졌어요. 그러니까 손절 다 가냐고, 손절 못 나가지. 아, 그 이사가 나한테 정보를 줘서 이거 돈 벌다고 거다 갖다 몰빵을 하라고 그래서 샀는데, 몰빵을 하는 얘기는 안 했겠죠. 그거 사면 좋은 일 벌어진다고 샀는데, 아이, 50% 빠졌습니다. 이게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자릅니다. 공부가 된 사람, 아이, 잘못 샀어. 이건 주식이 아니야. 기업이 부실한데? 그죠? 부실한 기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의원도 실제로 지금 있어요. 지금 아파가지고요. 정신을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썸에이지? 아유. 썸에이지. 이걸 들고 온 거예요. 더 사랬대. 여기서 샀는데요. 떨어지잖아요. 팔면 어때요? 내가 팔면 다른 유료원 다 손실 나니까 팔지 못하게 하더래요. 떨어지니까 또뭐 추가 매수 또 물타기까지 했어. 물타기까지 했어. 그래갖고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거. 483원. 이거 언제 올라와, 이거. 5천원짜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실 기업이. 이렇게 부실 기업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잖아요. 이게 돈을 벌어 뭘 벌어요. 수익같이 성장같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신신당부하니까 당연히 템플턴은 추천한 종목이 아니죠. 그죠? 야, 그다음에 알류타임즈 이번에 라임 자산운용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정지. 아유. 그러니까 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증권사, 그 다음에 은행들, 그냥 뭐, 21개가 걸렸어, 21개. 21개가 라임자산운용 판도 비싸게 팔아먹고 수수료 챙기느라 아우성 쳐가지고요. 개인 투자 4천여 명이 지금 깡통 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실이죠. 저도 그걸 볼 때마다 3억 한번 딱 펀드 하나 팔았다 그러면 300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1%씩 떨어져. 엄청나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 돈 엄청 벌고, 그죠? 10억씩 벌고, 그 다음에 증권사 기관, 증권사들, 그 다음에 은행들 돈 실컷 벌고, 개인 투자들은 다 거지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금융시장은 정말 무서운 거니까,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부실 기업은 만지지도 말라. 이해하시고요. 저는 가는 길이 항상 똑같으니까, 자, 이벤트를 할때 공부를 하셔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가는 길은 진정한 가치 투자가 뭔지, 좋은 기업을 갖고 왔을 때, 예. 그죠?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갈수 있는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정석으로 가려는 겁니다. 정석으로 가야 여러분 살아남아요. 살아남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살아남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요. 그죠? 선선히. 급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급하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느긋하게. 그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서 들고 가는지. 배워가면서 주식을 천천히 투자하면서. 기회가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또다시 올지도 몰라요. 대폭락이 오고 나면 결국은 또다시 상승하니까. 이런 투자를 가셨으면 저는 언제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행복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쳤는데요. 올바른 투자로 가는 정석의 길이 뭔지를 여러분한테 열심히 강의했지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